전남 여수시가 여순 사건 특별법 촉구를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수시가 지난달 26일 여순 사건 발발 73년 통안의 세월 특별법 촉구를 위해 73시간 국회에 상주하며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로 발의됐으며,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상정되지 못해 5월 국회 처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1월 구성한 여순 사건 홍보단과 국회에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국회에 상주하며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유가족들의 한맺힌 73년을 위로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특별법 처리 촉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